아이고, 부지런히 키워야 되겠죠? 아마 2년 정도 더 키우면 또이 줄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은 올해로 8년차 기사라 대목의 레이니어인데요. 기세라 대목이 갑자기 수세가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을 겪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면서 약간 시비를 좀 강하게 했는데도 끝쪽에 신초가 자라는 걸 보면 열매가 좀 많이 달려서 그런지 30cm도 못큰것 같아요. 8년차인데 8년차에 비해서 나무 크기가 이렇게 크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사이즈로 보면 수고가 한 2.3m 정도 되고요. 수간 폭은 좌로 1.5, 우로 1.5, 한 3m 정도 잡고 있고요. 착과가 4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착과가 됐는데 해거리 역시 어느 정도는 일정량의 열매를 계속 향년마다 따고 있는데, 한 나무에 보통, 뭐, 여기 보면, 한 나무에 한, 좀 적게 달린 애는 8kg? 많게 달린 애는 10kg? 그 정도는 수확을 했던 것 같고요. 6월이 따면 뭐, 500g? 그 정도는 따겠죠. 한 가지에 한 1kg 정도 보고, 한 가지가 한열몇개 달려 있습니다. 원래 이 나무들은 이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무거워져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직 열매가 시퍼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이는데 이제 착색이 되면 보이죠. 원래는 KGB를 키우다가 원래 그 KGB 수형 자체가 곁가지가 없는 수형이죠. 곁가지가 없이 그냥 그 결과지에 바로 이런 화속산 단과지에다가 착과를 시키는 게 KGB 수형인데 이게 원래 이것도 단과지였죠. 이쪽에서 끝에서부터 계속 착과를 시켜서 나오는데 이제 한 6년 정도 착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지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꽃눈을 집는다거나 잘못하면 이게 결과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KGB 수형을 포기하고 이제 자연적인 게시명 형태로 곁가지를 받아가면서 결과를 시키는 그런 수형으로 키우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그 KGB 수형 상향 주지에다가 곁가지 없이 쭉 계속 착과를 시키다가 결과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숙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지도 무성하고 그렇게 달리지만 이제 나무가 커가면 커갈수록 여기가 다 예전에는 전부 열매가 달려서 착과하고 수확하고 그랬던 자리거든요. 나무가 커가면서 수간 하부가 어두워지죠. 그늘도 지고 오래되면 또 눈이 탈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제 결과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잘못 이게 흙까지 나오는 거를 잘못 이렇게 순직히 하다 보면 한번 열리고 이제 그 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수확량이 떨어지는 게 이제 KGB 수영에 어떤 단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곁가지를 이제 확보하면서 계속 착과를 시키는 거죠. 뭐 순직기나 이런 걸안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KGB 수영이었지만 점점 위로 가면서 곁가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게시명으로 바뀐다. 요런 두 가지 그 선택지 중에서 저는
이걸 택한 거죠. 갯가지를 키우는 걸로.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순짓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지가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잎이 점점 없어져요. 잎이 없어지고 가지는 끝에 하나만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열매가 잎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점점 쇠락해지고 열매는 작아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우거진 것처럼 보이는 게시명 형태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곡성 지역은 기술센터 그 과수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성 농협과 연계해서 체리 공선 출하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체리를 수확해서 따서 상자에 담아서 갖다 주면 곡성 농협 APC에서 선별하고 포장해가지고 유통까지 한 다음에 체리 농가한테 그 판매 대금을 수수료 떼고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올해부터 한 본격적으로 수확해서 본격적인 아니지만 올해부터 나름 좀 한 5톤에서 6톤 정도 그 수확을 해서 판매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확하는 것보다 선별하고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이런 판매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제대로 품질 좋은 거 체리 생산해서 많이 따서 갖다 주면 돈이 되겠죠. 이제는 그런 걱정은 없어졌으니까 열심히 키워서 수확해서 돈을 벌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수확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어린 나무들 언제 키워서 이제 돈을 하나요. 참 그러니까 이런 체리를 적지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이게 나무만 죽지를 않으면 키우면은 언젠가는 열려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나무를 죽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올해 가을에 800평을 추가 식재하게 되는데 품종 선택도 잘 해서 열심히 한번 키워볼랍니다. 뭐 지금 하우스 내에 있는 이 나무들은 아직 뭐 큰 이런 어려움 없이 잘 키우고 있는데 올해 장마를 또 무사히 넘겨야 내년이 있겠죠. 그래서 올 장마가 시작되면 굴삭기를 만일을 대비해서 하우스에다 보관할 계획이고요. 이제 집중호우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상시 대기하면서 뭐 2년 전처럼 농장이 수해에 잠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티포는 벌써 익어가네요. 올해 수확이 좀 더 작년보다 빠르려나?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저는 이제 주말 동안 가서 애들하고 쉴 계획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농장 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더라도 쉬엄쉬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